여기서 궁금하게 좀 생각되는 점이 뭐냐면, 왜 지난 3월과 같은 어떤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지, 지금 모든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지금 보면은, 그때는 뭐, 급락이 많이 나왔고, 뭐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뭐 버블을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의 논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급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줄어드는 건뭐 갈 때문입니까? 수는 있죠. 10에서 한20% 정도만 빠져도, 10% 이상만 빠져도, 지수 대비 지수를 지수가 말씀하시는 한 10% 거죠? 정도만 빠져도,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잔고라든지 주식담보대출 같은 경우, 담보부족이 생기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지난번처럼, 뭐 그렇게 급격하게 대응을 못할 정도로 빠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깔려있는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유동성이 많이 깔려있기, 사실은 펀더멘탈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바닥 찍고 기업이익이 올라오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12개월 포워드 EPS 자체가 원래 한 150조 정도 우리나라 코스피 200 기준으로 이 기업이익 자체가 150조 정도였는데 지금은 165조까지 올라왔어요. 왜 네. 그러냐면 이게 12개월이잖아요. 이게 좀 넘어가면 12개월이면 내후년도 것까지 포함이 돼 버려요. 그쵸, 예. 내후년도 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포함이, 물론 이제 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따져놓고 보면 이게 나눠서, 이게 올해하고 올해하고 내년, 내년하고 예, 내후년 내후년. 딱 나눠보면, 지난번 급락을 했을 때, 3월 달에 급락을 했을 때, 기업이익이 급감을 한 상태에서 못 올라가고 있어, 다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조정을 보는 거는 뭐 당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이익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거나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이 이어진다라면 전제 조건이죠. 네. 이 뭐뭐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조정폭은 제한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여기서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럴 때 찬바람이 불고 있죠. 네. 시장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찬바람이 불 때는 배당 주자. 배당을 사야 된다. 그렇게 움직이시. 그래서 최근 단체들은 들어서 이야기가 미국 나왔군요. 시장이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배당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견고해요. 빠지더라도 덜 빠지고 올라갈 때 그쪽 위주로 해서 올라가고. 이게 시장이 좀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변동성에 대한 대비는 거의 뭐 2주 전부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흐름. 이거는 뭐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성장주보다는 소위 말해서 가치주라든가 배당주라든가 이런 종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추가적으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러게 하실 말씀 말입니다. 있으세요? 네. 뭐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뭐 특별한 일이 휴장이니까, 있겠을까요? 근데 이제 중국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어떻게 예. 되는지도 관건이고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버리는 순간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더 지금보다도요. 왜 그러냐면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게 채권 시장, 외환 시장까지도 움직이고 특히나 이제 상품 시장까지도 움직이면서 신흥국 쪽에 변화가 좀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최악의 경우고요. 네.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봐야 돼요. 중국 입장에서도 여기 섣불리 대응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중국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발 물러서서 좀 시장에 좀 대응을 할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중국을 억압을 하겠죠. 그래야 좀 많이 자극을 할것 같긴 트럼프의 해요. 지지율이 예. 올라가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뭐 코멘트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장이 변화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한발 물러서서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어떤 빠른 매매를 이렇게 적응을 하지 못하신다면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체크해야 될 사항은요, 미중 간의 얘기들이 뭔가 더 나오는지, 어떤 흐름으로 좀 제시가 되는지, 이런 건좀 체크를 하면서 휴장이더라도 시장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